예쁜 친구에게 하트를 뿅. 눈사람은 코야의 겨울 친구예요. 한방눈이 내리던 날, 코야가 엄마 아빠와 함께 만들었어요. 하얗고 차가운 눈을 굴리고 또 굴려서 크고 동그란 눈덩이 두 개를 만들었어요. 가는 나뭇가지로 눈썹을 만들고 동그란 단추로 눈을 만들었어요. 코는 이렇게 당근으로 만들어줄까? 좋아요. 입은 젤리로 만들어요. 눈사람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어깨동무도 했지요. 겨울친구 눈사람은 코야에게 밤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눈사람이 미국에 있었어. 거대한 눈사람은 높이 올라가는 크레인을 타고 만들었지. 우와, 눈사람이 커서 자동차가 장난감처럼 보여.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에서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단다. 바닷가에서 모래로 눈사람을 만들지. 뭐? 모래로 눈사람을 만든다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려 아주 작은 눈사람이 있는 스노우볼도 있고 큰 트리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가 끄는 술록과 마차도 볼 수 있어. 장식이 정말 많아.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있는 아주 먼 곳에는 겨울나라가 있는데 그곳엔 모든 눈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 눈사람들이 썰매도 타고 눈을 뭉쳐서 놀기도 해. 우와, 재밌겠다. 나도 가보고 싶어. 코야는 눈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어요. 눈사람은 겨울나라를 생각하며 눈을 감아요. 코야와 눈사람은 겨울이 되면 또 다시 만날 거예요.